안녕하십니까. 도경민과 보건복지원의 최종현 부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예방 조기 발굴의 중요성, 경기도의 적극적 치매 예방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 14%를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고령사회, 202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라는 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 나타나 노인들에게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2분마다 1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되고 노인 사망자 3분의 1이 치매 환자이며 2021년 2월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4만 명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에는 1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연장과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 장수 사회를 위한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고도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는 경미한 인지 손상이 있고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는 193만 명으로 경기도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는 4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병률은 22.49%에 달합니다. 연구 결과를 적용해보면 1년 뒤 경기도민 2만 500명에서 6만 1500명이 치매 환자로 전환되고 5년 뒤에는 41만 명 중 50%인 20만 5천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건강한 장수 사회를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9,197명인 것을 비교하면 경도 이상의 환자의 치매 전환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보다 2.5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연구에 의하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직간접 치료비가 2,095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도인지 환자 42만 명이 최소 이완율 5%를 적용했을 때 이들이 치매 전환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연간 4,3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조기 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전환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사업은 환자 발굴과 관리 사업 중심의 보건의료 사업에 치우쳐 있고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 증진과 유지를 통해 치매 이완을 감소시키거나 지원시키는 적극적인 예방 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는 치매 발병 환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고비용 접근 방식입니다. 2021년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국도비 시군 합계 510억 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성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매 예방에 관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호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과 발굴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동네 병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축복이지만 유병 장수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는 큰 아픔입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동기도가 치매에 있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라며 5분 자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